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나는 주식 실력. 안녕하세요. 이데일리온 전문가 주식 와이프입니다. 극단적 공포에 치닫고 있는 우리 증시.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글로벌 증시 전반이 흔들리고 있는 시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혹자는 이런 얘기합니다. 현 시기가 IMF 때보다 더 힘든 것 같다고요. 이렇게 악재가 그득그득한 이런 증시 속에서 우리 투자자분들의 전략은 어떻게 세워나가야 할까요? 주식와이프의 차트마스터 강의와 함께라면 기술적 분석만큼은 두렵지 않게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마스터 강의에 앞서서 제가 주간 증시 총정리부터 강의까지 우리 시청자분들 알차게 도와드리고 있는 시간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이 방송뿐만 아니라 장중에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안내 잠시 도와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네모 박스 QR코드 보이실 텐데요. 바로 이 QR코드.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카메라 어플을 켜셔서요. 딱 3초 정도만 기다려주세요. 그럼 링크가 하나 나올 텐데요. 바로 주쌤 톡방에 넘어올 수 있는 링크입니다. 들어오실 때 코드명이 걸려져 있거든요. 주쌤 또 다 퍼드리는 전문가잖아요. 1004 입력을 하셔야 넘어오실 수 있고요. 톡방에 넘어오시면 제가 각종 자료들부터 시작해서 특히나 차트 마스터 강의 들으시는 분들 예, 중요한 고수익 차트 설정법도 함께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활용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만약에 이 들어오는 방법이 너무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문자 100원의 정보용료 샵 3772번으로 주식와이프의 줄임말이죠. 주와라고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역시나 톡방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 안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10월 지금 변동성 장세에 워낙 대외적인 변수와 이벤트들이 많다 보니까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이슈들을 하나하나 체크하기란 너무나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장전에 온라인 무료 방송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분들에게 아침 시황 방송 계속해서 정보 전달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아침을 여는 시황 방송 네, 오전 8시 30분 월요일에서 금요일 이렇게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단 20분, 30분만 집중해서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하시면 그래도 그날 우리 시청자분들이 있는 당일 변수에 대해서 대응해 나가실 때 그래도 똑똑하게 대응 전략 세워나가실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 무료 방송도 우리 시청자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내 증시 전망 같이 함께 도와드릴까 하는데요. 그 지수 중에서 공포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 공포지수는 이제 미국 증시에서 나온 지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미국에서 나온 지표예요. 근데 이 미국 증시도 워낙 지금 하방 압력을 굉장히 강하게 받다 보니까 지금 공포지수가 공포 상태를 더 넘어선 극단적 지금 공포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정리를 제가 극단적 공포 악재에 짓눌린 증시라고 표현을 해봤는데요. 지금 워낙 대외적인 악재가 산적해 있는 상황이죠. 일단은 삼고 현상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고금리, 고환율, 고유가까지. 근데 최근에 유가가 9월 달부터 지금 움직임이 나오더니 이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리스크,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같이 함께 발동되면서 이란의 참전 가능성까지 지금 염두에 두다 보니까 유가 변동폭 자체도 심상치가 않고요. 미국 쪽에서도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쪽에 무기 관련해서 지원해 줄 수 있다라는 지금 소식들도 같이 함께 들리면서 역시 국방 예산이 나가게 되면은 세수 확대보다는 어쩔 수 없이 지금 국채를 계속해서 더 발행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단기물 국채 금리 역시도 일시적으로 5%대까지 치솟는 현상들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우리나라 이제 금통위 쪽에서도 이번에 금리 동결과 관련해서 배파적인 동결을 하게 되었죠. 이처럼 지금 호재라고는 거의 뭐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증시이기 때문에 하방 압력을 굉장히 강하게 받고 있는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통상적으로 역사적으로 전통적인 패턴상으로 봤을 때는 10월, 11월 증시가 반등이 나옵니다. 근데 예외라는 거는 항상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지금 전쟁 리스크가
시장의 발언이 되다 보니까 지금 실적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지금 기술적 반등이 상당히 지금 제한된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수많은 지금 또 경제 전문가 분들 중에서는 지금이 기회라서 비중 확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오히려 장이 지금 조정해서 하락으로 넘어간 만큼 조금은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게 더 전략적으로 낫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추세가 완전히 턴하기 전까지는 일단은 관망 포지션은 잘 유지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제가 지난 9월 달부터 계속해서 거듭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전략 중 하나가 개별주에 대한 단타 매매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병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계속해서 드려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단기 매매, 단타 매매 공략도 계속 또 도와드리고 있고 또 방송 통해서는 단기 관심주도 우리 시청자분들께 제시 계속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생각이 되는 단타 매매가 사실 지금 9월달, 10월달 장세선은 굉장히 승률을 또 높여주는 매매법이 될 수 있거든요. 오히려 상반기에는 종목군들이 어떤 종목들이 올랐습니까? 신고가를 가는 종목들만 올라갔었기 때문에 고가권에서 매수하지 않는 이상 사실 단타 매매가 어려웠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오히려 장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수급이 쏠리는 종목군에만 수급이 가기 때문에 오히려 단타 매매하기에는 승률이 긍정적으로 더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또 차트마스터 강의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 정말 솔깃할 만한 단타 매매 공략 비법을 제가 또 준비를 해왔고요. 이 차트마스터 강의 우리 시청자분들이 들으시려면 계속해서 주쌤이 톡방에 올려드리는 자료집들도 같이 함께 다채롭게 활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은 강의 들어가기에 앞서서요, 기술적인 분석 구간만 한번 같이 함께 살펴보고 갈게요. 제가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나오면서 차트마스터 강의를 해드리기 때문에 시장 분석도 항상 기술적인 부분들 구간들 같이 함께 체크를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코스피 시장 지수부터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코스피 시장 지수가 몇 퍼센트 정도 지금 하락세가 나오고 있냐면요. 거의 지금 10% 넘는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전시 상황이잖아요. 이스라엘이 한 달 동안 지수가 9%에서 10%대 정도 빠졌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전쟁을 겪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지금 강하게 시장이 빠지고 있는 모습들 관측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동안 거의 17%가 넘는 지수 하락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 국내 증시 굉장히 취약하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조정에서 하락으로 넘어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또 근거는 뭐냐면 주봉상에 제가 또 지지 구간으로 바라봐야 되는 구간대 2400포인트 구간대를 제가 제시를 도와드렸었는데 지금 2400포인트 지지 구간을 명확히 지금 이탈하면서 지수가 떨어지는 모습이 관측이 되고 있어요. 특히나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매도 거래량도 상당 부분 나온 모습들 지수상의 움직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고요. 특히나 지금 월봉상으로 봤을 때도 60월선 중장기 이평선을 하방으로 지금 뚫어주고 내려가고 있다라는 것은 추가적인 하락세가 더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게 좋겠죠. 과거에 주가가 지수가 떨어졌었던 구간들을 보면은 120월선을 이탈하는 움직임들이 한 번씩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코로나 팬데믹 때 한 번 나왔었고요. 그리고 2022년도 지난해 하반기에도 한 번 일시적으로 120월선 구간대를 이탈해주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대까지 하방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조금 더 염두하고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헤드앤숄더 딱 정확하게 맞고 지금 밀리는 모습들 관측이 되고 있고요. 역시나 과거에도 120월선을 한 번씩 이탈해주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이번 구간에서 역시나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온다면은 이전 전저점 구간대까지 지수 하락 가능성은 염두하면서 보수적으로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장의 반등 모멘텀을 찾아가기가 지금 굉장히 힘든 시기이기도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금리
인상기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간다라는 점에서는 내년 증시가 오히려 조금 더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소폭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에 대한 기술적인 구간까지도 도와드렸는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시장에서 단기 매매, 단타 매매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리 이동해서 주식와이프의 차트마스터 강의 통해서 그 비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주식와이프의 차트마스터 강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마스터 강의가 처음이신 분들, 예, 어렵지 않도록 제가 초보자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 도와드릴 테니까요. 너무 겁먹지 마시고 차근차근 따라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차트마스터 강의를 알차고 풍성하게 들을 수 있는 방법 안내 도와드릴까 합니다. 기존에 차트마스터 강의 보신 분들은 다 주쌤의 고수의 차트 설정과 똑같이 설정해서 보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오늘 강의 처음 보신 분들도 주쌤의 이 차트 설정 똑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고수익 차트 설정법 인데요. 전문가 분들마다 차트 설정에서 사용하는 방식들이 각기 다릅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분석은 전문가들의 주관성이 훨씬 더 도드라지는 분석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도 기왕이면 주쌤이 알려주는 차트마스터 강의를 보면서 나도 기술적인 분석 마스터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이 고수익 차트 설정법 보시고 네, 따라서 설정하시는 게 좋겠죠. 자, 고수익 차트 설정법 영상 보는 방법 다시 한번 더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네, 여기 네모박스 QR코드 보이시죠? 이 QR코드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카메라 어플을 켜셔서 딱 3초 정도만 이 네모박스에 갖다 대시면요. 네, 링크가 나올 겁니다. 톡방에 들어올 수 있는 링크고요. 코드명 1004를 입력을 하셔야지만 네, 톡방에 넘어오셔서 이 고수익 차트 설정법 영상을 우리 시청자분들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강의가 지금 27강 정도로 지금 넘어가고 있거든요. 주식와이프의 차트마스터 강의를 제가 한 30강 정도까지 일단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지금 막바지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강의 못 보셨던 분들은요. 1강부터 26강까지의 강의들 자 제가 톡방에 목차로도 쫙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에 관련된 강의 자료들 있죠. PDF로도 제가 자료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그 자료 재본해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꼭 보시고 네, 복습하시면서 차트 마스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제가 전쟁 관련 테마주 공략하는 비법에 대해서 지난주에 제가 강의를 진행을 도와드렸었는데 오늘은 당일 내지는 오버나잇 단타 매매하는 비법과 관련해서 강의 내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난 강의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난 강의 내용들 조금은 설명을 도와드리자면 제가 기존에 이제 이데일리 TV 프로그램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관심주로 어떤 종목을 들었었냐? 한국석유라는 종목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이 한국석유 어떤 이제 관련주죠? 네, 에너지 관련주죠. 또 특히나 이 에너지 관련주도 세분화돼서 나뉘어집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유가와 천연가스로 나뉘어진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 한국석유 같은 경우는 유가 관련주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유가 가격이 언제부터 움직임이 나왔었냐요?
네, 바로 이제 9월달 구간에서부터 유가 쪽 관련 종목들 움직임이 포착이 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의 이슈들을 생각을 해보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감산 소식이 있었고요. 러시아에서도 역시나 추가적인 감산에 대한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사우디와 러시아 쪽에서 이 감산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원유 감산을 하는 이유, 각기 다른 이유에서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네옴시티 건설을 위해서 자금 조달이 필요했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와 여전히 지금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전쟁과 관련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서 감산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유가에 대한 변동성이 9월달부터 도드라지게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10월 들어서 들어오기 시작한 이슈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관련된 이슈였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종목들을 우리가 매매를 할 때 바라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슈가 들어왔고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지 그 여부를 일단은 첫 번째로 체크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단타 매매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기본은 거래량이 붙어준 그런 종목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바라봐야 되고요. 현재 이슈가 굉장히 핫한 이슈인가 그리고 이 이슈가 내일도 모레도 계속 발생 가능한 이슈인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한국석유 같은 경우에는 9월 달 들어온 거래량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공략을 도와드렸었고요. 수익률 구간이 어느 정도까지 나왔냐? 이야, 이 차트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제가 공략 도와드릴 시점이 이제 9월 말 이제 기점에서부터 우리 청자분들께 공략을 도와드렸었는데 제가 공략 도와드리고 나서 최고가 구간까지 몇 퍼센트 올랐나요? 네, 86%대 구간, 네, 수익 구간이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근데 자, 이런 수익률 어렵지 않다고요. 그리고 고가권에서 빠져나오는 방법들도 제가 차트마스터 강의에 기존 강의에 우리 시청자분들 도와드렸습니다. 고가권 시그널 어떤 캔들들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음봉 캔들 중에서도 어떤 음봉 캔들 제가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나요? 바로 하늘에서 별이 돼서 떨어지는 유성형 캔들과 위아래 꼬리가 있는 팽이형 캔들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런 캔들들이 단기 이제 고가권 구간에서 나왔는지 바라봐야 되고요. 특히나 매도 거래량이 같이 나왔냐 요 부분을 살펴보면 고가권 종목인지 인지를 하고 우리가 매도 포지션을 잡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차트마스터 강의를 듣는 게 이렇게 들어가는 타이밍과 함께 빠져나오는 타이밍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공부를 했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그냥 아 그렇구나 이해만 하시고 들으시고요. 기존 방송들은 녹화 방송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또 다음 종목은 대성 에너지라는 종목을 제가 공략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유가는 제가 뭐만 보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나뉜다고 했죠? 유가는, 이 에너지 관련주는 유가와 천연가스로 나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대성 에너지가 유가로 엮여있기보다는 사실상 천연가스로 엮여있거든요. 딱 이제 전쟁 리스크가 시장에 들어오자마자 이 에너지 관련주 중에서 천연가스 관련주인 대성에너지 움직임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거래량이 중요한 이유 우리 청자분들 딱 알 수가 있겠죠. 거래량이 들어오니까 어떤가요? 기존의 정고점 구간이었던 계속 매물, 악성 매물을 소화하는 이런 지금 매집봉들이 뜨기 시작했어요. 자, 매집봉 강의도 제가 기존에 도와드렸었죠. 매집봉이 뜨면서 음봉으로 갭상승해서 매물 소화해주는 모습들, 또 이제 매물 소화해주는 모습들, 이런 이제 구간들이 결국에는 어떤 구간으로 작용을 하는가? 당연히 매물대 역할을 합니다. 매물대가 뭐라고요? 매물이 쌓여있는 구간, 즉 저항을 주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저항 구간을 돌파를 해주게 되면은 힘이 강력하게 들어오기 시작했다.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오기 시작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이제 추가적으로 시세가 나오고 있는 와중에 이런 전쟁 관련 리스크가 쉽게 지나가지 않죠. 왜냐? 우리는 기존에 학습을 했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시장의 전문가들이 단기적으로 끝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몇 년째 이어져 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 관련 이슈가 일시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들어온 거래량을 보면서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공략을 도와드렸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네, 제가 공략 도와드린 시점 대비해서
추가적으로 시세가 2거래일 정도 더 나온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고가권 구간에서 어떤 캔들이요? 위아래 꼬리가 달린 은봉 캔들, 그리고 어떤 은봉 캔들이요? 매도 거래량이 나오는, 대량 거래량이 나오는 이런 이제 캔들들이 고가권에서 떴을 때는 빠져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공략을 들어간다 했을 때도 고가권 구간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인지를 하시고 빠져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단기적으로 그냥 바로 하루 이틀, 1, 2거래일 만에 23% 정도의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그 외에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또 공략 도와드렸던 종목 중에서 방산 관련주도 제가 공략을 도와드리기도 했었죠. 방산 관련주는 대표적으로 이제 어떤 종목군들이 있냐. 최근에는 대장주가 손바뀜이 나왔어요. 과거에는 빅텍이 굉장히 유명했었던 종목이고 시장에 항상 전쟁 관련 이슈가 있었다 하면은 움직임이 나왔었던 종목인데 요즘에는 휴니드라는 이제 종목군이 시장에서 방산 관련주로서 조금 더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산 관련주도 우리가 안 볼래야 안 볼 수 없기 때문에 제가 퍼스텍이라는 종목을 공략을 도와드렸고요. 이때 제가 방송 화면이에요. 방송 화면인데 제가 어떻게 공략을 도와드렸냐면 거래량이 일단 들어온 거 우리 시청자분들께 체크 도와드렸죠. 그리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패턴이 있으면 반대로 상승이 전환되는 그런 패턴도 아는 게 중요하겠죠. 헤드앤숄더가 하락 전환으로 가는 패턴이라며 반대로 역헤드앤숄더 같은 경우에는 상승으로 전환되는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왼쪽 어깨 구간이 또 지지 구간이 되고요. 머리 구간이 최저 3,000원 구간이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오른쪽 어깨 구간에서 지지가 나오면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목표 구간은 어떻게 잡아요? 차트 설정 똑같이 하시면 제가 설정해놓은 선대로 우리 청자분들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전에 9월달 전고점 구간이자 매집봉 역할을 하는 이 은봉 구간 기준으로 해서 저항 구간이 121선. 숲을 보고 나무를 봐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초록색 색상으로 설정했죠. 이 구간이 4,000원대였는데 4,000원 구간까지 목표가를 제가 설정을 했습니다. 자, 이후에 어떻게 올라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4,000원 구간 갔을까요? 네, 갔습니다. 4,000원 그 이상으로 뚫어주는 모습이 나와줬었죠. 근데 쌤, 이때 이 지금 구간은 고가권이 아닌데 이렇게 매도 거래량이 나왔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고점 시그널일 때는 주가가 저점 대비해서 2, 300% 올라갔을 때 내지 100% 이상 올라갔을 때 내지는 단기 고가권일 때 그럴 때 이제 뜨는 캔들이라고 보시는 게 좋거든요. 근데 보세요. 이전에 올해 5월 달 구간에서의 최고가 5,000원과 비교했을 때 지금 구간이 상대적으로 봤을 때 고가 구간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캔들이 나온 거는 뭐냐? 이 앞에 있는 매집봉 구간 있죠? 매집봉 구간에 쌓여있는 매물들, 즉 9월달에서 10월달 구간에 쌓여있는 매물들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나온 윗꼬리가 달린 캔들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적인 분석들을 알아야 단기 공략도 할 수가 있고요. 추가적인 또 재진 시점도 잡아갈 수가 있는 거죠. 참고로 퍼스텍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재진 시점을 또 방송에서 또 도와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퍼스텍 같은 경우에도 제가 잡아드린 목표가 대비해서 거의 한 18% 정도 수익 구간이 단기간에 빠르게 나올 수가 있었죠. 그래서 최근에는 종목들 제가 관심 종목들 제시도 많이 도와드리지만 거진 그 전쟁 관련 종목들 위주로 수익이 좀 빨리 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쟁 관련주도 계속 공략 우리 시청자분들께 도와드리고 있고요. 100년으로 종목 찾기 바로 제가 지난 주말 방송에서 제가 한일난조 공략을 도와드렸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하루 만에 수익 구간이
빠르게 나왔고요. 내일도 한 번 더 움직임이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단기간에 15%의 수익률이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이 뭐 하루 이틀이건 또 며칠이건 이렇게 걸리는 것은 사실 단기 매매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보통 3일 이상 이제 걸리기 시작하면 네, 스윙 매매라고 보는 견해들이 더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런 종목들을 당일 공략하고 또 하루 이틀 만에 매매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런 방법은 뭐가 없을까? 오늘 이 시간 제가 강의 통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 관련주 공략법.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또 사진도 붙여봤는데요. 일단은 지금 이런 테마 섹터를 공략을 할 때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 게 뭐냐. 이슈를 일단은 계속해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 이슈가 단발적으로 끝날 것인가 내지는 지속 가능한 이슈인가 이런 부분들을 따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테마도 보면은 약한 테마와 강한 테마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이슈를 지지난주부터 거의 뭐 9월달 말부터 계속 주목을 해왔던 것 같아요. 유가가 움직임이 나왔을 때부터 유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했는데 10월 중순에 이런 관련 이제 분쟁이 터지게 됐거든요. 근데 이 관련 분쟁이 꽤나 오래 촉발되었었던 그런 이슈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전쟁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이나 과거에 이 전쟁이 많이 터졌었던 즉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관계를 우리가 안다면 종목들에 대해서도 매매하기가 수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평소에 뉴스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보시는 게 좋고요. 배경 지식이라고 할까요? 배경 지식을 미리미리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왜 전쟁이 날 수밖에 없었는지 그 강의 통해서 한번 도와드린 적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난 중동 전쟁이 제 4차 중동 전쟁이었고요. 거의 지금 시점에서는 5차 지금 중동 전쟁까지 지금 확전이 될랑 말랑한 그런 시점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슈가 크게 지금 부각이 되고 있죠. 확전에 대한 가능성. 자, 확전에 대한 가능성을 또 생각을 해보면 미국 쪽에서는 이스라엘 지금 쪽에 동맹국에 해당하고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에는 아랍권 국가에 해당한다고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아무리 확전을 막고자 이스라엘에 간다고 한들 지금 상황에서 아랍인들의 정서는 어떤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봐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반미, 반이 그런 지금 정서가 팽배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휴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인 지금 휴전들 계속 가능성 언급되고 있죠. 인질 교환이라든지. 그러니까 휴전을 하게 되더라도 이게 지속적인 평화 휴전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계속해서 인질 맞바꾸기 식으로 가면서 협상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배경 지식이 없으면 사실 테마 관련 종목들 매매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를 매매를 하실 거면 이런 이슈들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매일매일 체크를 하셔야 돼요. 오늘은 어떤 이슈가 나왔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독일이나 프랑스 정상들도 확전을 막아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역시도 그 이란 쪽에 무장 세력인 헤즈볼라가 참전을 하거나 이란 쪽에서 개입을 하게 되면 역시나 확정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라고 얘기까지 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관련주 공략할 때 흐름을 이해를 하시고 단기 공략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기술적인 것만 안다고 해서 매매가 되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단타 매매가
저는 사실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주식 시장에 대한 이해도도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다가 관련 종목에 대한 기업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고요. 이런 이슈 분석도 해야 되고요. 결국에는 이제 기술적 분석이 마지막에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했을 때 단기 수익이 빠르게 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청자분들 단기간에 이루어지진 않아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 네. 지금 뭐 전쟁 관련주로 얘기하는데 무슨 이제 주식하는데 훈련이 필요하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단타 매매가 좀 수월하게 잘 되려면 당연히 경험이 계속해서 쌓여야 되거든요. 내가 매매에서 왜 실패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복기를 하시고 내가 실패한 거를 토대로 해서 똑같은 걸 또 실수를 하면 안 되겠죠. 그렇게 해서 실패하지 않는 방법들을 쌓아야지 성공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매매를 하실 때 뭐 이거는 테마주뿐만 아니라 단타 매매를 하시려면은 반복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한데 그런 거를 안 하시고 매매를 하셔서 실패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냥 몇 번, 한 두세 번 정도 수익이 나면 그때부터는 갑자기 없는 근자감이 생겨서 매수 비중을 확 찍어버리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게 가장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단타 매매를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유연하게 하실 거면 적어도 1, 2년 정도는 소액 매매로 하시는 게 좋다라고 항상 권장을 드리고 있어요. 소액 매매로 하시고 이제 3년 차부터는 서서히 그 비중을 좀 늘려 나가면서 매매를 하시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라는 부분들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계속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전쟁 관련주를 매매하기에 앞서서 관련주들이 뭐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당연히 아셔야 됩니다. 자, 지금 전쟁 관련주 얘기했으니까 방산 관련주만 있는 거 아니에요 하실 수 있어요. 말 그대로 그냥 전쟁이라는 거에 초점 맞춰서. 근데 그게 아니라 메커니즘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이 전쟁이 이스라엘 지금 뭐 팔레스타인만 이슈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마스만 이슈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지금 전쟁 중에 있잖아요. 그때 움직였었던 종목들은 뭔지 이런 부분들을 다 토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관련주부터 시작해서 에너지도 유가 천연가스 그렇게 또 세부적으로 나눈다고 말씀드렸죠. 에너지 관련주부터 시작해서 방산 관련주 움직임 나오죠. 그리고 과거에 사이버 보안 관련해서 보안 관련 종목들도 움직임이 나왔었던 적이 있었고요. 특히나 곡물 관련주도 움직임이 나온 적이 있었죠. 우크라이나가 곡창지대였었기 때문에 곡물 관련주가 움직임이 나왔는데 최근에는 우리나라가 또 이스라엘 쪽에서 칼륨 비료를 수입을 해온다는 관련 이슈들도 있기 때문에 곡물 쪽에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비료 관련주도 연관성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당연히 전쟁 이슈가 있으면은 위험자산 선호심리보다는 위험자산 선호심리는 위축이 되고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늘어나게 되겠죠. 그럼 이 안전자산의 또 대표적인 원자재가 뭡니까? 금이죠. 이런 이제 관련 종목들이 뭐가 있는지를 미리 공부를 해놓으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관련 종목들을 우리 시청자분들의 관심 종목 있죠? 탭. HTS나 MTS의 탭 있습니다. 이 관심 종목에 그룹별로 정리를 해놓으셨다가 관련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오면 그때 타이밍을 잡고 빠져나오는 게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초보 투자자분들은 사실 이런 종목이 뭐가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종목 자판기라고 정리를 해놨습니다. 네, 그 일본에 가면은 자판기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뭐 라면 자판기부터 시작해서 음료 자판기, 도시락 자판기, 여러 가지 캔 자판기 등등등 되게 많은 것처럼 제가 이런 업종 테마 섹터에 해당하는 세부적인 종목군들 그것도 고점 종목은 다 뺐고요. 적자 종목도 다 뺐어요. 그런 종목들만 모아놓은 자료가 종목 자판기인데 역시나 제가
고수익 차트 설정법과 함께 종목 자판기 보실 수 있도록 다 정리해서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공부를 하셔야지 사실 단타 매매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저는 사실 기반이 되어야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매매하실 준비가 됐고 거기서 이제 기술적인 매매를 할 수 있는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항상 매매를 하시기 전에 내가 이 정도는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인지를 일단은 고려하시고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도 같이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좀 자리를 이동을 해서 실전 사례에서 제가 어떻게 최근에 이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관련 종목들, 전쟁 관련 테마 종목군들을 공략을 했는지 실전 타이밍 어떻게 잡아가든지 도와드릴까 하는데요. 아직 방송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실전 사례 보러 갈 거거든요. 자, 실전 사례에 앞서서 다시 한번 더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자, 이 종목 자판기와 함께 고수익 차트 설정법 제가 톡방에 무료로 재능 기부 다 도와드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든 자료들 받을 수 있는 방법 톡방에 넘어 오셔야지만 받아가실 수 있고요. 화면 아래에 네모박스 내 QR코드 보이시죠? 이 QR코드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카메라 어플을 켜셔서요. 네, 딱 3초 정도 기다리시면 링크가 나올 겁니다. 그 링크 통해서 넘어 오셔야지만 이런 관련 제가 만든 자료들 우리 시청자분들 받아보실 수 있고요. 장중에는 제가 시장에 대한 분위기나 내지는 관련 뉴스픽들 또 새로운 테마 섹터 뭐가 떠오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장중에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들어오실 때 코드명 걸려져 있거든요. 네, 코드명 1004 입력을 꼭 하셔야 넘어오실 수 있고요. 그럼 저는 자리 이동해서 실전 사례로 같이 함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릴 뿐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투자자 여러분에게 있음을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전 사례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에너지 관련주 중에서 제가 GSE를 공략을 했었는데요. GSE 어떻게 제가 당일 공략을 했는지 비법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GSE 10월 10일로 제가 차트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0월 10일 차트 어떤가요? 네, 당일날 27%대까지 올랐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올랐었는데 사실 저는 이 종목을 굉장히 짧게 우리 시청자분들께 또 공략을 도와드렸었어요. 왜 제가 공략을 도와드렸었냐? 일단은 10월달 구간에 앞서서 이미 유가 관련 종목들이 9월달부터 움직임이 나왔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미 주쌤의 관심 종목 탭에는 이 에너지 쪽 관련 섹터가 정리가 되어 있었던 네,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자, 분봉상 움직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단타 매매를 하시려면 기술적인 분석은 제가 앞에서 알려드린 그런 내용들을 토대로 이제 진행을 하는 건데 이 차트 보실 때 연봉, 월봉, 주봉, 일봉 중에서 뭘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냐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신뢰도 순으로 봤을 때는 월봉, 주봉, 일봉 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당일 매매를 할 거잖아요. 당일 단타 매매를 할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차트를 많이 이용을 하냐라고 했을 때 일주봉과 분봉 차트를 활용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저는 60분봉 차트를 가장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자, 이 60분봉상 차트 보시면 네, 이 당일날 9시 캔들이 어떻게 떴나요? 9시 캔들이
대량 거래량이 들어와주면서 영망치 캔들이 떴습니다. 자, 기존에 9월 달 구간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어때요? 낙폭을 그리다가, 네, 낙폭을 그리다가 이 낙폭 구간을 추세선을 돌파를 해주면서 갭상승해서 올라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차트 마스터 강의했었던 것을 이제는 분봉해서 응용을 한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매매를 할 때 하락 추세선을 돌파를 했는지 추세가 전환이 된 종목들로만 매매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거 완전 꿀팁이죠. 자, 그리고 나서 분봉상 우리가 이제 1분봉을 볼 거예요. 이거 분봉 보는 방법은 전문가 분들마다 각기 다르긴 합니다. 어떤 분들은 3분봉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 근데 주쌤은 일단 1분봉을 봤었는데, 자, 이때는 당일날 매매를 할 때 판단을 빠르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단타 매매가 또 세분화돼서 나뉘어지는 게 뭐냐면은 당일 단타부터 시작해서 당일 이후에 보는 오버나잇 매매, 그리고 시가에 매매하는 시초가 매매, 그리고 종가에 매매하는 종가 베팅, 이렇게 또 나뉘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시가 구간에서 움직이는 종목들 많이 보실 텐데 이때 당시에는 이미 제가 차트상 정리가 되어 있었, 이미 관심 종목에 이 종목이 정리가 되어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점. 그리고 분봉상 봤을 때 갭으로 떠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락 추세선을 돌파를 하면서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그런 상태에서 제가 이 종목을 보고 우리 시청자분들께 공략을 도와드릴 수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매매 시점 잡을 때 이때는 진짜 빠르게 장 초반에 시작하자마자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또 도와드렸던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캔들이 지금 분봉상 4개밖에 안 떴었거든요. 장 초반에 거래량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이 이때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분봉상 차트 봤을 때 다 펼쳐놓으면 아 이렇게 흘러갔겠구나 하지만 우리가 보는 실질적으로 장중에 보는 차트는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자, 이때부터는 보세요. 이날 갭상승으로 60분봉상에 하락 추세선 돌파했어요. 거기에다가 거래량이 장 초반 붙어주기 시작했어요. 자, 이때부터 이제 매수를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매수를 들어갈 때 대부분의 분들이 매수 버튼 한 번만 누르고 끝내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매수도 분할 매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소액매매 하라고 하면 그냥 100만원어치 딱 찍어놓고 저 소액매매 했어요 하시는 분들 계신데 100만원도 저는 분할 매수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가급적이면은 내가 매수할 때 어느 구간까지 매수를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들을 정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 캔들을 기점으로 해서 매수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잡았냐면 사실 이 앞에 있는 저항 구간 있죠. 요 구간대까지를 매수 범위로 잡고요. 그 다음에 당일 저가 구간 있죠. 당일 저가 구간을 이탈하면은 반매도라도 손절을 짧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시나리오를 빠르게 세워서 들어가는 게 핵심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죠? 훈련이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내가 거의 인간 그 AI화 될 정도로 반복을 하다 보면 이런 이제 흐름들이 눈에 차차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저항 지지선을 딱딱 그어주고서 흐름을 보는 거예요. 자, 요 구간에서부터 매수를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 움직임이 어땠는지 볼까요?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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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움직임이 나오죠? 이렇게 수익 구간이 단기적으로 2, 3%씩은 나온다고요. 근데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자, 그 당일 매매를 했을 때 수익 구간이 이제 나와요. 2, 3% 나와요. 근데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지금 수익 구간 조금 더 기다리면 5% 되겠는데? 7% 되겠는데? 잘하면 상한가 가는 거 아니야? 라는 희망 회로를 돌리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그냥 원칙을 정하는 게 중요해요. 나는 2, 3% 컷을 할 거다 라는 원칙을 정하시거나 내지는 저는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2, 3% 구간에서도 분할 매도를 하셔라. 돈 버는 거는 쉬운 게 아니에요. 매수도 분할 매수, 매도도 분할 매도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 쌤, 제가 조금밖에 안 들어가서 분할 매도 해봐야 손익이 너무 적어요 하시는데 그것도 돈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냥 돈을 벌 수가 없는데 그래도 소액이라도 내가 들어가니까 당일날 몇만 원이라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 단타 매매를 어렵지 않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접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관점에서는 2, 3% 수익 구간이 나온다 하면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분할로 매도 해주시면서 가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매도를 하고요. 자, 수익 구간이 2, 3% 나왔어요. 매도를 하고 본전 구간 때, 본전 구간 때가 얼마였어요? 약간 이 큰 캔들 나왔을 때 들어간 거잖아요. 3,600원 구간. 이탈하면은 매도한 다음에 재공략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의 가이드라인 선을 작도를 해줍니다. 자, 근데 오늘 구간에서 봤을 때 사실 제일 중요한 구간은 어디예요? 제일 중요한 내 그 마지노선, 마지노선이 당일 저가 구간이었단 말이에요. 3,400원.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재공략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오늘 잡았던 손절 라인을 이탈하지 않으면 충분히 재공략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이날 움직임 어떻게 흘러가는지 분봉 움직임 통틀어서 다 쭉 볼까요? 어때요? 제가 잡아드린 가이드라인을 이탈하지 않고 쭉쭉쭉쭉쭉쭉쭉쭉 가서 결론적으로는 네, 상한가까지 갔습니다. 이게 당일 최종적으로 그려진 차트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보시다시피 어때요? 제가 잡아드린 구간대를 크게 이탈을 했나요? 이탈하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매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승률이 높은 종목을 잡아서 이렇게 저항 지지라인에 명확하게 작도를 해서 매매를 하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자, GSE뿐만 아니라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공략 도와드렸던 종목 중에서 한국석유라는 또 이제 종목이 있어요. 자, 한국석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물론 TV방송 종목으로 드린 적도 있었지만 저 역시도 TV방송 종목뿐만 아니라 당일 매매도 우리 시청자분들께 도와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즉, 저는 관심 종목으로 이 종목을 저장을 해놨기 때문에 관심 종목 그 툴에다가 저장을 했기 때문에 움직임이 나오면 얼마든지 당일 구간 안에서 공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 종목 들었을 때 바로 들어가야지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술적인 매매가 우리 시청자분들 자유자재로 되시면 관심 종목 등록해놨다가 움직임 나올 때 공략을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한국석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버나잇 매매를 진행을 했었던 종목이에요. 당일 움직임 어떻습니까? 유성형 캔들로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때 매매를 어떻게 진행을 했었냐면 14,500원 구간에서 제가 매매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장 초반에 보세요. 장 초반에 보시면 이게 주가가 횡보가 나왔죠. 이날 당일날 거래량이 들어왔었는데 움직임이 횡보로 간 겁니다. 그리고 당일 구간을 이탈을 하더니 쭈루룩 빠져버렸어요. 이 14,000원 구간대 대비해서. 그랬는데 저는 이 종목을 왜 가져갔을까요?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수급이 붙어주기 시작한 시점. 그리고 이 전쟁 관련 이슈가 부각이 되기 시작한 시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큰 손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 일단은 반매도만 하고, 네, 반매도만 하고 나머지 잔량 가져가 보자. 자, 그렇게 했을 때 다음 날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 날 상승이 나오면서 나머지 잔량, 약간 2부 전진을 위한 1부 후퇴 이런 거죠. 손해를 조금 보면서 비중을 축소했지만 다음 날 수익 실현을 해서 더 많은 수익률로 나올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지금 알려드리고 싶은 네, 실전 사례들 종목들이 너무나 많은데 시간이 너무나 야속하네요. 벌써 방송이 끝나갈 때가 되는데 한 종목 정도만 네, 더 봐드릴까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빅텍이라는 종목을 한번 볼게요. 빅텍. 자, 이 빅텍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버나잇 매매하는 게 사실 이런 시장에 대한 메커니즘만 이해를 한다면 매매를 하기가 수월하거든요. 자, 빅텍은 제가 당일날 이제 비슷하게 12일날, 10월 12일날 매매를 했는데 이때는 단봉이었어요. 제가 당일날 단타 매매를 들어갔는데 왜 매매 종목을 보유를 했을까라고 했을 때 이런 이제 종목들이 전쟁 관련 이슈가 들어오면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오잖아요. 그럼 보통 캔들이 장대로 길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장대 양봉이 나왔다가 장대 음봉이 나왔다가 그런데 단봉을 지켜준다라는 경우는 보통 쉬어갈 때 이런 단봉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만약에 다음날 하락이 나온다 하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여기 앞에 제 차트 설정하시면 똑같이 나올 텐데 121선 구간대나 내지는 저지선이라고 볼 수 있는 두 구간이 있어요. 이 구간을 딱 저항 라인들, 지지 라인들을 잡아주는 거죠. 이 지지 라인만 이탈하지 않으면 보유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땠을까요? 13일날 보니까 올라가 버렸죠. 이렇게 매매를 하는 겁니다. 사실 사례들을 우리 청자분들이 많이 접하면 접할수록 간접적으로 체득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인 실전 사례 지금 종목들 봐드릴 게 너무 많거든요. 실전 사례는 다음 강의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제가 쭉쭉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제가 실전 사례 위주로만 모아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꿀팁 마구마구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예, 다음 주 이 시간도 본방사수 부탁드리고요. 제 차트마스터 강의, 기본적인 캔들 강의부터 시작해서 이평선, 그리고 테마주, 급등주, 내지 월봉 매매법 이런 부분들 제가 이전 강의에서 우리 청자분들께 다 도와드렸으니까 못 보신 분들은 네, 주말 동안에 쉬시지 마시고 제 강의 보면서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주식월패 차트마스터 강의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고수익 차트 설정법 못 받으신 분들은요. 다시 한번 더 QR코드 통해서 톡방에 넘어오시면 고수익 차트 설정법 받아가실 수 있고요. 코드명이 걸려져 있거든요. 1004 입력하셔야 넘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통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